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오기들의 햇살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뭐 요거 좀몇 가지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거리대 하나 바깥으로 걸어 놓고요. 이렇게 여기 거리대를 걸려 있는 이 봉을 이용해서 제가 선반을 여기에 우리 신랑이 만들어 준 선반. 이게 선반이에요. 선반 여기 하나 걸치고 여기다가 뭘 할까요? 이거 뭘까요? 없어요. 두부판, 두부 두개큰팩두개 들어가는 두부판이에요. 이걸 구해와서 여기다가 최대한 바깥으로 햇빛 볼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소품들 가지런히 놓을 거예요. 저희 집이 남량이다 보니까 벌써 해가 머리 위로 가면서 해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창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야만 햇빛을 볼수 있답니다. 짜잔! 이렇게 두부판 올리고 이렇게 널찍한 자리가 마련됐어요. 우리 집은 우리 콩군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름 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올라갔죠. 얼망절망한 아이들. 어제 오후에 이거 하고 나니까 그냥 실망하기 바빴어요. 구름이네.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창문을 이렇게 이제 추워질 때까지 이렇게 개방해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두부판이 저희 집은 효자예요. 저기 시래기 위에도 두부판 두 개를 묶어서 올리고 또 타이로 묶고 해서 거기 들어가거든요. 저희 집이 구조상 거리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 두부판 아래쪽에 거리대가 있어요. 또 거기 있는 애들은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제가 마음 먹고 얘들을 조금 정리하고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햇살 더 보여주려고 그냥 요리 걸고 저리 걸고 망을 걸고 그러죠. 저희 집은 두부판이에요. 여기 밑에 저기 서랍장이 지금 밑에 하나 놔져 있어요. 서랍장 하나 놔져 있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지금 화분 올려놓고 여기 이제 이것을 신랑이 만들어준 다이예요. 서랍장 위에다가 다이랑 여기 봉이랑 이용해서 이렇게 두부판을 걸쳤어요. 이거 두부판이죠. 이렇게 걸쳐놓고 다육이 키운답니다. 이렇게 한 모습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네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올망졸망한 다육이들이랑 구루미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